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빛이 우리를 눈보다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도열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쳤다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갔다 그랬어요. 김 목사 너는 왜 예수를 따라가냐 왜 나는 예수를 믿었나 발자국 치려고 왜 나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나 부자가 되려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사람을 낙난 어부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도 에스겔 3장에 보니까 내가 전도할 사람에게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피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러 대가를 물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반드시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하고도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가면 내 책임이 아니고 내가 전도를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할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피를 저한테 책임지게 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전도할 책임과 의무가 더 있어요. 우리 홍장로님은 그좀밑 사람만 만나니까 고주비 사람들한테만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의사들 치과에 가보니까 애들이 바글바글 하더라. 그거 더 전도해야 돼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자기한테 보내준 사람들한테는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안 믿으면 내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한테도 왔는데 전도하지 않으면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대리석 기둥과 용단이 깔려 있는 층계가 있는 궁실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예수님의 출생을 위하여 호화로운 내실이 예비되지 않았고 사원의 종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악사도 잠잠했고 왕실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것은 다만 소수의 목자들만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나서 구유에 누웠고. 그 어머니는 볏집을 깔아 아기를 뉘이시고 어린아기 예수를 동무하는 것은 유축밖에 없었습니다 사관에는 예수님을 용납할 방이 없었고 가이사 황제는 그 아기가 장차 그 가르침으로서 자기의 강대한 제국을 엎으며 로마의 권세와 존영을 땅에 떨어뜨리고 땅의 모든 통치자들은 굴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아기 예수. 태어난 것도 형편없이 태어났고, 돌아가실 적에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아이의 출생과 생애, 그리고 죽음은 어느 다른 인간의 출생과 사망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여향을 인간들에게 끼치라는 것은 누구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령, 이 아기 예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간들에게 위하여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며 권세자 중에 가장 큰 권세자였고 세상의 구세주여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예수. 누가 보면 1장 66절에 듣는 사람이 다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이 아이가 장차 어찌될 거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때로는 우리는 일에 지치고 사람들에게 지치고 업무에 지치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상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인간의 몸을 지니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아기 예수가 나라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지요.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과실을 많이 맺게 해 주시고 이 구유간에 탄생한 이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천국을 가게 하시고 기업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아기 예수가 우리들에게 이러한 거대한 사건을 일으켜서 나에게 복되는 것을 주신다고 한그 아기 예수가 성경의 주제요 주인공으로 나타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약속된 메시아 예수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종 대신 예수, 누가복음에는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로 등장하십니다. 사도행전에는 살아계신 주님으로, 고린도 전후서에는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 갈라디아서에는 우리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에베소에는 우리의 전체가 되시는 예수, 빌리보에는 우리가 기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콜로새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데사로니가 전우서는 재림 예수로 등장하십니다. 데모데 전서 우리의 교사 되시는 예수 후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디도서 우리의 귀감이 되시는 예수 벨레먼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히브리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야고보서 우리의 행위의 본이 되시는 예수 베드로전후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요한1, 2, 3서 우리의 생명과 사랑이 되시는 예수 유다서 우리의 보전자가 되시는 예수 요한계시록 우리의 승리자여 왕 되신 예수 알페와 오메가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왜 내가 따라가나 뭐 탈라고 내가 예수를 쫓아가나 오늘 본문에서 온 세상이 예수를 쫓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찾아 봐야 하겠는데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적인 사건이 채하시기 전에 그 소문은 유다 땅 돌고 돌아서 시골 산구석까지 전파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죽은 사람까지 살리실 수 있는 사람이 왔다는데 한번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인간의 심리를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예수를 따라가나 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봤고 내가 왜 예수를 쫓나 사람들이 왜 예수를 쫓나 첫째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가는 게 아닌가. 요한복음 12장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고자 하미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비프니까 나도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고 하는 심리에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닌가 한번 정도는 제가 짓고 넘어가 봤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해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 수건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지요. 죽은 사람 살리셨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한번 보고자 몰렸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이 비푸는 기적 때문에 혹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요. 기독교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위한 기독교는 아닙니다. 불치의 병도 기도하고 낫는 것도 보았습니다. 죽어가던 사람도 기도로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다 기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8절 이하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축하도다. 위대한 바울 사도 하나님의 사역을 누구보다 많이 한 바울 사도가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지병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지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 그래고, 어떤 사람은 피부병이라 그래고, 어떤 사람은 마이라 그러는데 성경에 읍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무슨 병이라고 할 필요는 없지요. 상상은 할수 있죠. 바울사도가 무슨 병을 알았기에 예수님한테 그 병을 고쳐달라고 세 번이나 간구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병은 안 고쳐주시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라. 기적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기적을 비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 주는 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어느 권사가 어느 목사가 어느 집사가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왜 아멘 안 하지? 하나님이 병 고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납비어 이 사람의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이남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지매 나를 보내시니에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그날 때부터는 소경이 된 사람,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눈을 고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장님을 고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나? 명절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에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까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명절이 되니까 사람들이 와글와글하죠 서양에 가보니까 크리스마스 크리스천이 있고 이스돌 부활절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년에 두 번씩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크리스마스 크리스천 이스터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더라고 명절에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 계절이 바뀌면 예수를 외면합니다. 명절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계절이 바뀌면 예수를 외면하고 축제에 흥분되어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명절의 잔치가 끝나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갑니다. 먹을 게 많고 구호물자가 많을 때는 예수를 쫓던 사람들이 물자가 떨어지면 그들은 신앙도 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이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울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과자와 사탕 준다니까 주일 학교에 아이들이 많이 오는 것처럼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내가 언제 예배당에 갔느냐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계로 네 가오리까 명절 때 사람이 많아도, 떡이 많아도, 먹을 게 많아도, 포도주가 많아도, 명절 때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은 명절이 끝나면 예수님은 끝봐요. 예수를 환영하던 무리는 환경이 바뀌니 분노와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찬송 불러던 사람들이 하루가 지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칩니다. 얼마나 변했으면 사람은 조석으로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가로대,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대, 어쩌면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변하지 않으려면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 하면, 하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희생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하나, 끝까지 맥주 한 잔, 끝까지 담배 한 카피, 어느 여자는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바르다 붙다고 하는데, 그게 가치가 300 테나리온이 넘는 귀한 거래요. 하나님 앞에 희생물로 드린 거예요. 1956년 6월 18일 오후, 한쾌석정이 뉴욕 북부에 위치한 스크랜 레이기라고 하는 휴양소가 있어요. 찬 물결을 가르며 질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몰아닥친 파도가 그 배를 강타하면서, 배에 타고 있던 한 소녀가 물속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다슨 트럭만이라고 하는 예수 잘밀는 기독교 지도자가 한분 있었는데 그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어갑니다 그 소녀가 구조될 때까지 물속에서 더슨 트럼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이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소녀가 구출되는 순간 안타깝게도 더슨 트럼만은 물속으로 가라앉아서 죽었습니다. 1956년 7월 2일자로 타임지 종견 안에 그의 죽음에 대해 기사가 실려서 온 세상에 알려집니다. 그의 사진 밑에 항상 누군가를 들어주다가 간 사람이라고 제목이 실려 있었습니다. 바로 다슨 트랍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쉽게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하는 내비게이터의 장시자입니다. 성경을 알기 쉽게 가르침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다슨 트랍만은 자신의 삶에서도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눈앞에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그의 희생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과 감동을 주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헌신이라도 시작하여서 하늘의 미라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서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구경하기 때문에 쫓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왔다 그랬어요. 구경꾼이지. 십자가 앞에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 구경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에는 3대 꾼이 있다고 그랬죠. 구경꾼이 있고 관목하고 구경만 하는 사람, 말꾼이 있고 말로 한목 보는 사람, 일꾼이 있고 말 없이 실천하는 꾸준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일꾼이라고 그랬죠. 우물가에 구경 나갔던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 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의 간증을 듣고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우물가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구경꾼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십시다 대모대 후서 2장 시모들의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일생 동안 전한 헌신한 위대한 알렉산더 더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죽음에 임박해서 스카틀랜드로 돌아와 한 집회에서 강연하던 도중 기절하여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인도로 나갈 선교사를 찾고 자 간청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의사의 만유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저없이 부축을 받고 다시 강단에 섰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를 침공하기 위해서 지원자를 모집하였을 때는 수백,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가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스카틀랜드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요. 더 이상 인도를 위해 보낼 우리의 아들들이 없다는 것을 사실이면 그는 잠시 후에 말을 멈췄다가 얼마간 침묵이 흐른 후에 그의 힘겨운 절규를 계속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비록 나이가 많아서 늙었을지라도 다시 인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겐지스 강뚝에 가서 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그곳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인도 국민들로 하여금 스카틀랜드의 한 사람이 인도 사람을 사랑함으로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참석했던 젊은이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박수갈채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발이 된 용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후 많은 젊은이들은 인도로 아프리카로 복음을 전하기 위엔 전사가 되어 선교사의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닌 주님의 일꾼으로 어두운 세계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빛을 비춰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린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알면니라 마지막으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하신 것인 줄 생각났더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나는 믿음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쫓지 않고는 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나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이는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치 못하게 하심이라. 천국의 소망 때문에 예수를 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찬양과 감사 때문에 예수를 쫓아야지요. 시편에 보니까 다윗은 하루에 일곱 번씩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 그랬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가는 거예요. 봉사하고 싶어서 예수님 쫓는 사람들 많아요.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4장 1 2절이죠그 예수. 우리가 왜 쫓아갑니까? 왜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